담비 나와봐봐. 누나 재롱이한테 할 말 있어. 재롱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무한 거 아니야라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거야? 아니 어떡해, 너무해. 어떻게 벽에다 쉬를 할 수가 있어. 누나 너무 서운해. 어? 벽에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보기에는 너는 지금 선을 넘었어. 엉덩이 들이대면 다야? 귀엽긴 하네. 야, 말 좀 들어봐. 대화 좀 하자고. 왜 벽에 쉬싸는 거야? 누나 너무 힘들어. 누나 이제 배불러가지고 이런 거 막 이거 막 쪼그리고 앉아서 식당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. 담비 맞아. 그래 맞아, 힘들단 말이야 하잖아. 담비야, 너가 이 집에서 그 쉬똥 룰에 대해서 너가 재롱이 형한테 알려줘라. 그거는 너가 더 전문가 같다 야. 엉덩이에도 붙이고 있어. 뭐. 누나 빨래 좀 널게. 아니 우리 재롱이는 이럴 때 보면은 완전히 말을 다 알아듣는데, 담비는 기다려야 해서 안 기다리거든. 근데 우리 재롱이는 기다려 했을 때는 잘 기다리면서 왜 쉬하지 말 했을 때 쉬려 할까? 아 뭐야? 아 재롱이가 아니고 담비였구나. 아 착각했네. 담비도 역시 말 잘 들어. 재롱이가 그럼 말 안 듣는 거야? 어 누가 말을 안 듣는 거야? 재롱이 뭐 하다가 왔어? 왜 재롱이는 큰날 집에만 오면 사고를 쳐요? 괜찮아, 원래 사고 치는 게 청춘이야. 사고 칠 수도 있지. 가자 재롱이. 했는지 물을 뽑고 등겨줘라. 너 이제부터 쉬 안 하면 우리 집에 못 들어. 근데 얘는 쉬해도 우리 집에 오면 쉬해. 장이 활발해져 우리 집에. 근데 조금 놀 거 아니야. 응. 재롱아. 제일 잘 가. 응, 안녕. 집에 가자. 안녕. 담비야 너도 인사해. 안녕. 안녕. 가자. 이리 와. 재롱. 쉬한데 또. 또 미련 있어서 바로는 못 가지? 쉬쟁이야 쉬쟁이. 너 예전이었으면 오줌 싸게 진짜 명성 장난 아니었겠다.